안녕하십니까.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전병우입니다. 니다 이거. 안녕하십니까. 외야수 박준태입니다. 안녕하세요. 포수 박동원입니다. 일단 뭐 형들이랑 프로에 와서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밖에 없어요. 아닙니까? 넘버 2. 저도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만에 같이 모여가지고 라고 하니까 되게 재밌고 서로 의지도 되고 도움도 되고 좀 재밌게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너무 같이 있는 게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. 처음에 트레이드 처음 돼가지고 너무 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많이 좀 정신적으로 이게 정말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동훈이 형이 먼저 막 잘 챙겨주고 반갑게 캠프 가서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얘기하고 마음 쪽으로 이게 좀 자리 잡는데 동훈이 형이 진짜 많이 역할 많이 도와줬어요. 덕분에 좀 많이 좀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. 왜 아무래도 좀 힘든 시기를 좀 더 많이 겪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시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하루하루가 좀 불안하고 프로 못 가면 어떡하지? 프로 가야 되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뭐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다른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좀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동훈이 형은 야구를 열심히 했어요. 개인 연습도 맨날 혼자 나가서 하고 좀 터프가이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좀 야구 이렇게 대하는 모습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 많이 나요.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저는 엄청 작고 동원이 형은 덩치 엄청 크고 해서 또 1학년 때는 또 이제 위에 형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해가지고 근데 준태 형은 엄청 친하게 잘해줘가지고 거의 약간 친형 같은 형으로. 그럼 나만 나쁜 건데. 아니죠 아니죠. 덩치가 형 그때도 덩치 컸잖아요. 그 병훈은요 지금도 약간 좀 동안으로 보이는데 준태도 그렇고 병훈은 1학년 때 그냥 귀여웠고요. 그리고 준태는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수비를 엄청 잘하는 선수였어요. 이번에 그 중계 보니까 가라 경고. 야 엄나 경고. 경고 가라. 왜? 나 경남보거든. 개성보. 나 놀이터 놀았는데. 경남고 레전드가 한은희 선수한테 맞나요?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면 노력하지 않으면 원한 걸 얻을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예외는 있다 한은희 말고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좀 보기 별로 안 좋아. 개성고가 이러고 있으니까 와. 야 경고라 나도 수능 어디는 막 종이라. 그래 우리 경고도 맞네. 맞네. 경고 다음은 경고판으로 한번 해주세요. 아 네네. 학연으로 해가지고. 준태랑 병우한테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.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결과를 너무 좀 잘 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언보다는 좀 잔소리를 좀 해줬어요. 뭐 그 마음을 가지고 못 치나 그 마음을 안 가지고 못 치나 결국에 후회하는 거는 좀 잘 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못 쳤을 때 후회가 더 크거든요. 내가 왜 너무 안타를 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나. 그냥 제가 막 많이 번외했어요. 그렇게 지금 왜 치냐고 도대체. 좀 단순하게 좀 쳐봐라고. 둘 다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. 제 생각이 많은 게 준태고요. 이제 병우도 좀 생각이 많은데. 징크스 이런 거 아까 그 질문. 네, 이 준태가 제일 심해요. 어제도 바나나 먹고 안 다쳐서 계속 바나나 먹었는데. 집에 가 이제 씻은 자리에서 또 씻을 거 아니에요. 아 그렇죠. 샤워장이 왼쪽 오른쪽인데. 맨날 왼쪽한테 안타가 안 나와가지고 오른쪽 한번 가봤는데 안타가 나오더라고. 또 오른쪽 가요. 주차장 이런데도 여기 댔다가 안 다치면 다음 날 여기 되고. 새 가슴이에요. 샴푸 같은 것도 막 무조건 막 세 번 짜고. 샤워할 때 노래 듣는데요. 같은 노래. 그 노래 듣고 안 다치면 또 아침에 시작할 때 그 노래. 아, 맨날 그렇고. 아니 네가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나 대전에서. 똑같은 거 계속 듣는 거 루틴이냐고. 네. 나 아웃에 없이 막 틀었는데. 노래까지 루틴으로 만들고 있어.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제 뭔가 이제 제 스스로가 불안해질 때는 뭐라도 하나 이제 마음에 좀 편안함을 찾으려고 자꾸 징크스 같은 게 만들어지나 봐요. 아 이거 아무 필요 없는데 이 생각하면서도 뭔가 안 하면은 찝찝한데 이러면서 막 하게 되고
이러는 것 같아가지고. 동원이 형이 좌석에서 하는 생각을 저도 약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, 저도 약간 또 한 가지 생각을 딱 해가지고 칠 수 있는 걸 좀 배우고 싶어요. 동원이 형이 야구를 대하는 생각이나 마인드나 그게 좀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. 그래서. 근데 이 질문 진짜 제법 받은 거 맞아요? 아, 네.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좀. 병원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. 준태의 좋은 점은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건, 준태는 엄청 침착해요, 타석에서. 그래서 그 점이 좀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냥 한 가지만 좀 자에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. 계속 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한 가지만 좀 집중해가지고 계속 경기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. 네, 올 시즌 힘든 순간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, 시즌 끝날 때는 다 같이, 저희 세 명도 그렇지만 저희 팀 선수들 다 같이 좀 좋은 순간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야구를 꾸준히 해야 되니까 부상 안 당하고 계속 이거 유지해가지고 1군에서 같이 야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팬분들 빨리 고척 야구장에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한 번 읽고 두 번 더 세 번 읽을 것 같고 더 힘도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마스크 잘 끼시고 얼른 빨리 야구장으로 다들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키움 열어줘, 화이팅!